OSEN 정지원 기자 누구보다 화려한 2017년을 보낸 그룹 트와이스가 제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에 양일 출격한다. 트와이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8일 OSEN의 트와이스가 제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에 양일 출격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보이그룹 중에선 방탄소년단이, 걸그룹 중에선 트와이스가 골든디스크 시상식에 양일 출격하며 명실상부 톱아이돌 그룹임을 증명했다. 트와이스는 2015년 10월 데뷔 이후 와하게, 치업, 티티, 낙낙, 시그널, 라이키, 하트쉐이커 등 내놓는 곡마다 흥행에 성공한 걸그룹이다. 2016년 골든디스크 디지털 음원 부문에서 대상을 거머쥔 만큼 올해 역시 호성적을 기대해봄직하다. 특히 2017년 발표한 낙낙, 시그널, 라이키, 하트쉐이커 등이 모두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고 보이그룹 못지않은 음반 판매고를 올린 만큼 음원, 음반 부문 양일 출격 자격 역시 충분하다. 올해 마모 대상, 일본 홍백과 합전, 출연 등 잊지 못한 한 해를 보낸 트와이스가 골든디스크에서도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OSEN TV